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헝거리를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헝거리의 반유태주의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반유태주의? 2차 대전 때 나치 제국이 정말 유태인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직도 반유태주의가 있습니다. 헝거리의 그 오르반 총리가 반유태주의자예요. 약 한 10만 명의 유태인이 살고 있는데 아주 반유태적인 정책을 많이 쓰고 조지 소로스 있지 않습니까? 헝거리안 주의 있습니다. 헝거리 출신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그 모국에다가 Central European University라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헝가리에 진짜 국제화된 좋은 대학이 있구나 했는데 오르반 총리 이것도 폐교시켜버렸어요. 왜냐면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조지 소로스 유태인이 맹긴 그 대학이라 이겁니다. 반유태주의 역사적인 기원을 찾는다면 뭐 20세기에는 나치 제국이 정말 유태인에 대해서 못된 짓 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사인입니다. 16세기에 베니스의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이 돈 꿔주고 못 갚으면 뭐 살 1파운드를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말하는 거는 유태인 고리 대금업자가 잔인하고 냉혹하고 비열하다는 그런 영국 사회, 넓게는 유럽 사회에 퍼졌던 반유체인 정서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역사적인 얘기고 오늘날 세계 속의 유태인은 금융, 언론, 의학, 과학, 문화예술을 꽉 잡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약 30%가 유태인이죠. 특히 경제학상은요. 유태인은 경제관념이 강하고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도 잘해갖고 경제학상의 65%가 유태인이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제학과 거의 많은 교수들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의학상 24%, 물리학상 22%. 그래서 세계 금융은 월스트리트, 뭐 세계 금융은 사실상 주의식이 성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골드만삭스, 저는 독일계 유태인이 맹기네 회사고 모건 스탠리도 결국은 유태계 자본이 이렇게 지배하고요. JP 모건은 약간 좀 애매해요. JP 모건은 미국의 코네티컷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몰젠스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귀환법이라는 게 이럴 때 해외에 있는 유태인을 이렇게 데려올 때 유태인을 선별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에 의하면 조상 중에 한 명이 유태인으로도 유태인을 인정해주니까 JP 모건도 유태인인 겁니다. 그 다음 미국의 언론, 3대 방송, ABC, CBS, MBC,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고, AP, 로이터 통신사,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다 유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영국의 BBC는 또 유태인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페이스북을 맹기는 주커버거, 그 다음에 이 연방정부나 의회에서도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유태인이고요. 그린스펜 연방준비은행 체어맨도 유태인이고 그 다음에 루빈 재무부 장관도 유태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은 유태인이 참 이렇게 모든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고 박해를 안 받고 특히 미국에서 번영하고 있죠. 미국이라는 게 원래 주인이 없는 나라. 유태인이 여태까지 박해받은 거는 남의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로 가서 붙어 살다 보니까 박해받은 건데 미국은 원주민이 아메리칸 인디언이에요. 어차피 뭐 잉글리시든지 독일 사람이 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유태인이 참 미국에서 이게 대접받고 잘 번영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로마 시대 이후에 반유태주의에 쫓김없이 끊임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댕기는 디아스포라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좀 번이 자리 잡고 살만하면 갑자기 재산을 몰수한 거 추방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좀 자리 잡고 번영하면 또 재산 몰수하고 추방당하고 그랬는데 로마 제국의 유태인이 저항하지 않습니까? 저항해갖고 2차례 빡세게 전쟁했습니다. 그때 유태인 인구가 한 200만 명인데 아주 로마 제국하고 맞서갖고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라는 고지에서는 2년간 로마 제국 군대한테 버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만 중에서 100만은 뭐 전쟁에서 희생당하든지 노예로 끌려가고 나머지 100만 유태인들이 진짜 뿔뿔이 흩어진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이스라엘 그쪽에서 가까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스인들이 역시 그 상술이 뛰어나니까 번창하고 있었는데 같이 그리스인과 경쟁강국이어서 굉장히 알렉산드리아를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더욱 키우면서 번영하고 있었는데 그리스인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이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것이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지금 스페인이죠. 8세기는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8세기부터 그 콜럼버스, 이사벨 여왕 때, 그때까지는, 15세기까지는 무호인들은 그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간 아랍인들을 무호인이라고 합니다. 무호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을. 우마에드 왕조는 굉장히 관대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유태인을 애호해줬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베리아로 쫓겨간 유태인들이 500년간 굉장히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 여왕 때는 스페인 인구가 약 700만 명이었는데 7%인 50만 명이 유태인이고 유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은 똑똑하고 정직하고 경제관념이 강하죠. 유태인이 이제 돈에 대해서 철저하니까 이게 두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중에 있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나 유태인 뭐 고리대금업자 수전노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회계를 잘하고 이 부정을 회계 부정을 안 저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스페인 왕에서 특히 카스티아 왕국은 그 당시 카스티아 왕국 남쪽은 무호인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마드리드 북쪽은 기독교 왕국인 카스티아 왕국이 있었는데 카스티아 왕국에서 유태인들이 오는 걸 계속 이렇게 받아들였답니다. 왕실의 그 재정 관리 유태인이 이제 돈에 대해서 밝으니까 그다음에 세금 걷는 거, 그 다음에 무역.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가 그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무역 유태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칼리프나 이 왕의 주치들이 유태인 의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금융업, 수공업, 직물 이런 거를 유태인들이 해갖고 굉장히 번성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유태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뭐 좋은 요직을 차지하고 전문가가 많이 나오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알기는 토라, 탈무드, 뭐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태인의 지도자들이 각 뿔뿔이 헤어지면서 자기들끼리 굳게 결심한 디아스포라의 7가지 공동체 수칙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4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 유태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을 어디로 가든지 모이면은 유태교에 대한 종교 집회를 가진다. 예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태인 커뮤니티에는 반드시 유태인 교육기관을 맹긴다는 겁니다. 뭐, 딴 거 문화센터 맹기고, 뭐, 스포츠센터 맹기고, 교육기관을 맹기고. 그 다음에 유태인은 무조건 교육을, 그 교육에서 교육을 받는데, 가난한 유태인이 있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뭐 시키면은 그 자녀에 대한 교육 책임은 유태인 커뮤니티, 공동체가 갖기 때문에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장학금을 준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유태인 성인 120명 이상이 모이면 유태인 뭐 사회센터를 만들고 유태법을 정한다고 만듭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니까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의 힘이죠. 교육의 힘이요. 교육의 힘인 게 뭐냐면 놀라운 게 유태인들은 로마 사회 이후로 여러 나라로 전진하면서도 유태인 성인 남자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답니다. 아까 말한 철저하게 교육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지식인으로 되고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어떤 지도자적인 중요한 위치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그러니까 왜 유태인이 교육의 힘을 썼냐면 이렇지.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도 가서 갑자기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당하니까 유태인 사회에서 여러분 갑자기 쫓겨나면 뭐 어떻게 뭐 가게나 뭐 공장을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믿을 거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 교육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스페인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그 무호인이 한때는 스페인 전체를 그 장악했는데 점점점 기독교 왕국에 카스티나 왕국 이런 왕국들이 위에서부터 리콘퀘스트 재정복, 무호인한테 이런 어떤 땅을 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인을 쫓아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한테 이제 돈을 내죠. 이사벨 여왕인데 정확히 1492년 1월에 무인의 그 중심지인 그라나다를 점령했습니다. 그때까지 유태인들은 그 스페인 왕한테, 기독교 왕한테 엄청나게 전쟁 지원을 해줬습니다. 돈을 대준 겁니다. 유태인이 금융업자니까 이 전쟁 비용을 그 꿔주고, 그 다음에 물심 양만으로 재정 관리 잘 해주고 했는데, 이사벨 여왕한테 이제 무호인 쫓아내고 스페인을 완전히 재정하고 나서는 유태인을 토사구팽 시킨 거예요. 토사구팽. 유방이 옛날에 그 한실 토사구팽 식으로. 그래갖고 1941년 1월에 점령했는데 딱 3개월 후 3월에 아람브라 침령을 받답니다. 야 유태인 4개월 안에 스페인에서 나가. 근데 또 그래도 점잖은 척을 하면서 재산권은 인정해 줄게. 하지만 돈, 금, 은은 못 갖고 나가. 여러분 이거 약간 사기 아닙니까? 아니 추방당하는데 자기 갖고 있던 가게, 집을 내놓으면 그게 제대로 못 팔잖아요. 아비하게 그냥 재산 몰수하고 추방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반유태인, 첫 번째 유태인이 당한 케이스인데 스페인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스페인 왕이라면 유태인한테 돈 꿨거든요. 이제 전쟁 끝났잖아요. 저 친구들을 이렇게 막 추방해버리면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두 번째 이제 그 전쟁하다가 왕실 재정이 바닥나니까 유태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하면 왕실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17만 명의 한 유태인들이 주로 이제 화란 쪽 네덜란드로 갔는데 완전히 탈탈 털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스페인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유태인들은 하도 재산 몰수 추방을 많이 당해갖고 디아스포라를 하면서 꼭 유태인은 자기 재산의 포트폴리오에서 3분의 1 이상은 보석류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보석. 보석이라는 게 금은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뭐 이런 걸 갖고 있었으니까 이걸 갖고 화란으로 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새 암스테르담이 요즘도 다이아몬드 강이 뛰어난 게 그 당시에 거의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을 갖고 있던 유태인들이 암스테르담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거의 기술을 전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태인 생각하면 유태인 뭐 베니스 상인의 뭐 고리대금업자 그런데, 야 그런 유태인들은 왜 농업은 안 하고 금융업 고리대금업을 하냐 제일 궁금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요. 유태인은 토지를 소유를 못하게 했어요. 농사를 못 짓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부의 원천이 땅이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유태인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토지를 소유 못하게 하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유태인이 할 일이 뭐 금융업 뭐 그런 것밖에 없죠. 두 번째,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기독교인은 이자 놀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고리대금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유태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고리대금이 허용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뭐 JP모건 유태인 금융이 발달한 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유태인을 쫓아낸 나라는 꼴보기 싫으니까 유태인 쫓아낸 거죠. 항상 쇠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쇠퇴했어요. 알렉산드로가 첫 번째 당한 케이스죠. 유태인 쫓아내니까 그 무역 중심지에서 그냥 완전히 꼴꼴닥 폭삭 주저앉았어요, 알렉산드로. 그 다음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유태인이 가지고 돈 탐나고 이제 돈 안 갚으려고 좀 왕이 좀 치사했죠, 스페인 왕이. 근데 유태인들이 나가자마자 스페인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2분의 1로 폭락한 거예요. 일본이 부동산 법을 뭐 난식으로. 두 번째, 그 당시 유태인이 이제 수공업을 많이 했는데 직물 공장이 스페인 전역에 한 300개가 있었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10개밖에 없었대요. 스페인 제조업 직물공업이 완전히 몰락한 거고. 그때 바르셀로나 은행이 줄도산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태인을 쫓아나간 다음에 스페인 왕실이 무려 5차례나 디폴트, 국가 파산을 선언한 겁니다. 이자벨 여왕담이 카를로스 5세입니다. 카를로스 5세가 40년 동안 스페인을 통치하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 스페인 왕, 킹 오브 저머니, 이태리 왕, 독일 왕, 그 다음에 뭐 거의 오스트리아, 뭐 화란,
뭐 이런 쪽에도 영토가 있고 엄청난 신성 로마 제국의 뭐 황제가 엄청나게 영토를 많이 갖고 국토가 넓었는데 하도 많이 국토가 넓으면 전쟁 많이 하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고 수입의 70%를 전쟁 비용으로 썼어야 돼요. 그렇지만 스페인은 그 당시 부자 나라잖아요. 신대륙에서 금은이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금은 쏟아져 들어온 것보다 전쟁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주로 이제 제노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제노바나 플랑드르 지방의 금융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들이 주류가 유태인이죠.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스페인 왕뿐이 아니고 영국왕, 프랑스왕 전쟁할 때 금융업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 아시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태인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유태인이 철저히 회계, 왕실 재정 관리를 잘 줬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재정 관리 엉망으로 하니까 20년 주기로 뭐 카를로스 5세거든요. 유명한 필립 2세 있지 않습니까? 20년 주기로 5차례나 무려 스페인의 국가 부도, 국가 파산, 디폴트를 한 겁니다. 완전히 스페인 제국층은 쪽팔리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아이러니한 건, 그 다음에 이 오스만 제국이 막 그때 컸잖아요. 그래서 스페인하고도 한번 붙는데, 이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태인들의 상당수가 오스만 제국에 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포 만드는 기술, 화약 만드는 기술을 오스만 제국에 물려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스페인에서 나간 유태인들이 화란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화란이 비교적 개방된 사이니까. 그러니까 뭐 암스테르담, 안트워프 이런 데가 이제 엄청나게 번창하는 거죠. 유태인이 몰려드니까 무역 뭐 번창하고 동방무역, 유태인도 특히 무역 잘하잖아요. 그다음 금융 허브가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보석 가공, 그다음 플랑드르 지방에서 유태인 수공업자 직물 강화하고 화란이 그 스페인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확 전성기가 오거든요. 그래갖고 1600인원에 유태인 자본이 중심되어갖고 화란의 동인도 회사를 맹기죠. 화란의 동인도 회사는 주로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이렇게 뭐 하고 거래를 했는데 옆에 있는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때까지도 보잘것없는 섬나라였거든요. 근데 영국의 왕이 똑똑했어요. 14세기 에드워드 3세는 이렇게 국가의 어떤 발전은 지도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은 양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양모를 그냥 수출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모직 공업을 발전 안 시켜도 신대륙에서 금은이 흘러 들어오니까. 근데 에드워드 3세가 딱 보기에 영국은 가진 게 없거든요. 모직 산업을 육성해야 되니까 양모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플랑드르 지방에 유태인 모직공이 있잖아요. 모직공을 다 이렇게 조후한 대접으로 막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모직 산업의 중심지가 플랑드르, 유럽 대륙의 플랑드르 지방에서 영국으로 싹 옮기고 16세기에 가면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 가난했거든요. 영국 해외 무역의 4분의 3이 유태인이 주관하는 모직물 수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으로 이제 영국의 유태인을 받아들인 게 참 우리도 이게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 게 절대로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하고 뭐 지금 중국이 하는 식으로 뭐 자국민 우선주의 위대한 뭐 중화인문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1689년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권리장전하고 그러면서 관용법이라는 걸 맹일었습니다. 영국의 입법으로 뭐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종교자로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차별을 없앤 겁니다. 유태인에서.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화란이 좀 전쟁에 막 시달리고 막 그랬거든요. 전쟁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화란에 또 우수한 무역업자, 보석 가공업자, 직물 강호업자, 뭐 금융가들이 유태인이 거의 영국으로 몰려간 겁니다. 이게 다시 이제 재밌죠. 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라로 갔다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으로 갔다가 화란으로 갔다가 이번에 영국으로 쭉 가고 런던의 세계 금융 중심지가 되고 산업혁명의 밑거름을 유태인 자본과 유태인 그 기술자들이 많이 키워했죠. 유명한 영국의 디즈니 수상도 그 유태인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유태인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야, 그러면 역사적으로 반유태주의 배경이 뭐냐? 우리가 첫째가 이제 특히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로마다 다신교 아닙니까? 뭐 아폴로 신, 제우스 신 다신교인데 기독교하고 유태인은 유일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 종교적인 마찰이 있었고 두 번째 유태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하니까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니까 거기는 현지인이
꼴못 보는 거예요.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이 어떤 경제 잘 살면 꼴못 보잖아요. 화교가 동남아에서 이렇게 갈등 빚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지인이 안입고 꼴 못 보니까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 유태인이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어떤 신앙 공동체라서 현지 사회에 잘 동화가 안 되고, 유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뭐 그런 약간 면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현지인들이 또 거부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스페인이나 이런 프랑스 왕도 그지 조금 했답니다. 나타난 게 유럽의 왕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유태인 자본가들을 토사구팽 신 겁니다. 뭐 이렇게 전쟁 필요할 때는 전쟁할 때 유태인 모두 돈 좀 꿔달라 막 그러고 나서 이 전쟁 끝나고 나면 손 털고 아까식으로 재산 몰수해서 뭐 그 추방하고, 그다음에 재정이 궁핍하면은 그 이 상습적으로 또 유태인 고리대금 업자를 막 이렇게 막 재산을 몰수하고 막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저 요번 그 유태인 이야기는 제가 1편 2편을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유태인이. 그러면 19세기나 20세기의 반유태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2차 대전 때 그 독일 제국의 유태인에 대해서 나쁜 짓 한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약간 말씀드리면 반유태주의는 독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헨리 포드 있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가 전형적인 반유태주의자예요. 국제 뭐 유대주의라는 책을 1922년 술적으로 공개적으로 유태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한 미국의 어떤 경제 지도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반유태주의는 꼭 특정 나라만 있는 거 아니고 아주 그 아주 다양하고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더라고요. 물론 정도는 다르지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